오늘은 가만히 들어온 자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말씀드리죠. 우리 먼저 갈라디아라고 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갈라디아라는 뜻은 첫과 같이 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소아시아 중앙의 고원 현재 터키가 있는 그 도시 지역을 여기 여기 지금 여기가 갈라디아 지방인데 어 여기가 어, 터키예요, 여기, 터키 터키 음, 음이 <laughs> 터키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은 1차 2차 3월 3차전도 여행할 때 매번 들러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고요 베드로도 이곳 교회에 서신을 보내 가지고 갈라디아 지방은 엿, 엿, 갈라디아 지방 예지명으로 아시아 지역과 가바도기아 지역 사이에 위치하던 지역으로 터키 중부 지방을 읽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장에서 우리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편지를 보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1장 4절 말씀 보니까 그리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곧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복음 이외에는 다른 복음 은 없다고 강조하면서 이 복음 이외에 어떤 것이라도 용납어서는안 된다고 하면서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류를 받는다고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처음 이 복음에 대하여 박해하는 자였지만 바울이 처음부터 이 것을 믿은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는 박해하는 자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박해를 받는 자였고 핍박하고 사람을 수대만을 죽이는 데 동참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 불러 가지고 직접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 복음을 은 사람들에게 받은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이 복음은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고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나 없다고 말하는 이 바울에게 바울은 예, 그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다른 율법을 전하고 유대교회의 풍습을 전하고 막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외에 다른 것이 없다. 이렇게 일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 2장에서 이제 자신이 계시를 받은 후에 담에 예, 생에서 어 계시를 받고 하나님을 만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어, 그런 잠깐 동안 예루살렘에 가서, 어, 사람을 만나서, 어, 자기가 소개를 받은 적이 있지만은, 그 후에, 그런 14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다시, 예, 다시 담메색으로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됐노라고, 그래서, 어, 자기는, 어, 지금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이방의 전도자에 대해서 이방 전도자가 되었고, 이것을 변호하고자 나는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다시 올라가게 된 이유는 내가 이방인 전도자로서 사도들 앞에 증언하기 위해서 나는 예루살렘에 이번에 14년 만에 다시 올라가게 된노라고 이런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내가 누구한테 배우러 가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받으러 간 것도 아니라. 나는 하늘길로 가였어. 그래서 14년 동안 나는 이 복음을 붙잡고, 나는 씨름했고 담의 세에서이 복음을 전했는데, 다시 나는 이방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받았음을 사도들에게 증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갈라디아 시장 1절부터 2절 볼까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다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예 유력한 자들 이거 바로 사도들을 가리키죠.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예, 유력한 복음의 유력한 그분들한테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했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이러한 이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은 없는데 가만히 들어온자가 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 이거죠. 오늘 사지를 보니까 이런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그랬어요. 자, 나는 이렇게 직접 하나님께로 받았고, 이 복음은 순수하고, 이 복음 봐요. 그 다른 복음은 없는데, 아니, 가만히 보니까 이갈라데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변질시키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은 못된 것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 가만히 들어온 거, 이 가만히 들어온 이것들은 뭘 하러 어왔느냐 여기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으로 돼 이러한 자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들이 누구까 이렇게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무리들이 과연 누구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지금까지 가졌던 자유가 뭐냐 하는 걸 알아야 되겠죠. 우리를 자유를 가지고 종으로 만들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가진 자유가 뭐냐. 첫째는, 어, 율법에서부터의 자유예요. 율법에서부터. 자, 유대교는 지금까지 구약의 모든 것들은 율법에 매해 있었어요. 율법에.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율법에서 어떻게 해요? 자유케 만들어 주셨어요. 율법도 자유하게. 자 로마서 3장 2 0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무한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율법이 우리를 구속할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8절에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자,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행실을 율법의 행실을 쌓아야 하는, 이, 이것이 곧 뭐냐. 이게 구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잡혀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막잘 행하여, 율법을 착 지키고, 하나도 빠짐없이 잘 지켜야 되고, 그 율법의 행위를 막 그냥 해서 그 율법의 행위를 자꾸 쌓아가면, 그러면, 어? 어, 구원 받는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율법 해야 하고 막그래야 하잖아요. 행위로서 구원받되니까 그 추가를 하고 그 일을 하는데 이것이 이런 그 율법의 종이었어요. 거기 이렇게 과거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는 이런 행위에서부터 우리 를 자유케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케 만들어졌어. 그래서 율법을 막니 자꾸 쌓고 또 쌓고 쌓고 우리 행위를 좋은 선한 행위를 자꾸 쌓고 물론 그 좋은 일이죠. 선한 생시를 자꾸 쌓는 것,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이 나오니까 자꾸 쌓는데 이게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거운 짐이고 이것이 우리를 얼금했었다는 것이 그것이 지금까지 있었던 유대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이런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 우리의 구원은 예,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는 진정한 의롭다 되는 것은 뭐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그러니까 율법을 아무리 철저히 행한다 할지라도 죄가 없느냐? 그런 죄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움을 얻을 수있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길은 전혀 없다. 그럼 어떻게 어떻게 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던 그 사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되는 것이지, 내가 율법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되고 하늘나라 갈수 있느냐? 이런 무거운 짐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가만히 들어온 자가 야 율법을 많이 해야 돼 율법을 내시켜 해야 돼 하면서 율법을 자꾸 강조함으로써 우리를 다시 죄의 종또 율법의 종 이렇게 얽어매려고 우리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누구야?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어디서 자유한자가 됐어요? 죄에서 자유한자가 됐어요. 율법은 언제나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 율법은 뭘 깨닫게 한다 그랬죠?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여사생 13장 38절을 보니까 또 모세가 율법으로 너희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심려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자 로마서 3장 2 8 그러면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이지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죠. 자 보세요.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 은 언제나 우리에게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 자꾸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가지고는 의롭다심을 하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도록 우리는 거기에 매 달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도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의 죄를 해결할 길은 없어요. 죄는 죄기 때문에. 그래서 죄 값은 사망이고,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심리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다. 나는 힘이 없고 나는 감당할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이 누구 예수님 예수님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지를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죄의 얼검에 있는 그런 율법에 매 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두려움에서 자유한자가 된 자가, 자유한자가 되었어요. 자, 죄를 지면 어떻게 죄의 값은 사망이고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장2 4절로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뭐를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떻게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심판 맞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의 문제를 다 이렇게 까발리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심판을 받으면.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되으니 우리는 이런 자유한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0장 11절과 12절에 가서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가 없고 간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보좌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 있으니 고그 생명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뭐하더라? 심판을 받다. 받는다 다받 그랬어요. 자, 전부 다 심판을 받는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심판받은 다 예? 하나님의 심판 아래 거할 수밖에 없죠. 이 두려움, 심판의 두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으로 말미하면 심판을 면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귀하고 자유로우냐 이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을 이런 그 종으로 다시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았어요. 그래서 성도는 자유한 자예요. 율법에서, 죄에서, 심판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자유한 자가 됐다. 여기에 눌린 자가 있고 여기 잡힌 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이들을 다시 어디로 끌고 가요? 율법으로 끌고 가서 율법에 매여서 율법에 율법자기를 자고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들에게는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요하라예 여기에 우리는 한시 도한 번이라도 복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는 너희가 한시라도 복종하지 말아라. 이 이런 율법 앞에 한시라도 굴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 우리의 자유를 다시 재한하려고 오는 모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넘어져서 안 되고 그들의 말에 에 잡혀도 안 되고 우리는 우리가 받는 그 복음 그대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한자가 됐으니 율법을 뭐안 지켜도 되겠네? 일부 어겨도 되겠네. 아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뭐 법도 없이 뭐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뭐 그냥 살면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예 그러기가 그러니까 다시 우리는 법으로 가지서 율법을 지키고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확실한 얘기 같아요. 가만히 들어온 자는 그렇게 끌고 가거든요. 아 가만히 들어온 그런 것 같아. 아 예수 믿는다고 죄를 짓고 법을 어기고 그러면 되겠냐? 예 그래도 뭐,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냐? 그게 무슨 자유냐? 그게 구원받은 거냐? 이렇게 와서 자꾸 얘기한다, 이거요. 그러니까, 율법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자꾸 끌고 가요. 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나, 성도는 율법을 초월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신 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 안에는 모든 율법이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2장 7절에 뭐라 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노니. 새 계명, 개명, 옛 계명이 아니라 율법적인 계명이 아니라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니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 개명. 옛 계명의 중심 계명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와서, 바리세인이나 청년들이 와서, 아, 개명 중에 제일 큰 개명이 뭐, 뭡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했어요? 예?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인내의 이슬님은 같이 사랑하라. 사랑할, 사랑할 수모는 율법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옛 개명 자체도 사실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이 식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그나마 이렇게 부패된 인생들을 지키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지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보험받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8절 7절 8절 세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 바로 이 계명인데 이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만 말씀이 거니와 내 다시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쓰느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런 어둠이 지나고 참 빛이 벌써 비치면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어 근데 이계명은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전에도 있었던 것인데 너희가 다 잊어버렸고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새롭게 너희에게 얘기해 주겠다. 그이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말씀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계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 거로 성도가 율법을 초월한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뭐, 율,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율법이 해당이 안 돼요. 그를 위해서 다 희생하니까. 예.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그러세요. 피차, 사랑이 빛 외에는 아무게,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뭐 했다? 율법을 다 이루었는 일 할렐루야. 예.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룬 거예요. 응. 어. 근데,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해도 율법을 통해가지고 뭘좀 해보려고 하는 것이지, 사랑하면요. 율법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예.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다시 는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도 율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허락해 주셨어요.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나는 사랑을 먹은 자가 됐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도 그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열사 4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겠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오리주를 속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어?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다? 마땅하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예. 자, 사랑하는 사람의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은 성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 돼 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만히 들어온 자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율 하나님을 율법으로 대체해 가지고 그래서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다시 이런 줄로 에, 억압하려고 들어와서 우리를 엉골 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가만히 들어온자가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이 악한 술술하고 말해. 우리는 거기에 속한자가 율법에 속한자가 아니라 예수그리스의 사랑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매여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사려고 하는 자들의 모든 방법을 버리고 다시. 율법에 서로 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이 귀한 것을 가지고 율법이라고 해서 갖다 드러내 가지고 이것을 얻으려고 하면 많은 막 헌금을 해야 된다,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많은 선한 일을 해야 된다 하면서 자꾸 우리들의 가진 것을 빼앗아 가려고 율법을 갖다 도입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의 모든 역사와 모든 일들을 율법적인 행위로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목숨을 생명을 바치고 일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 율법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율법보다 더 귀하고 더 놀라운 것들을 사랑 안에서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런데 이것이 모두가 다 어디서 왔어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한 그 역사가 십자가의 사랑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율법의 매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욱 사랑할 수 있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다시 말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나를 주장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그래야 내가 그 은혜를 가지고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사랑의 영을 우리가 달라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우리더 기도하고 그 사랑의 줄에 매있은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를 우리는 측그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함이 예?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우리가 무슨, 무슨 조건을 가지고 사랑합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 뭐 사랑하는데 뭐 걔가 어떠니까 저떠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 그 순수하고 아름다움 깨끗한 그 마음을 보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없어요. 거기 조건이 붙으면 사랑이 아니. 그건 율법이지. 근데 우리는 조건이요. 우리 자녀들 사랑 어떤 조건으로 살아가요? 그 율법이 들어가면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없이 그저 사랑하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바로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능력하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사랑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가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어린이집을 먼저 해서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유혹을 뿌리치고 성령, 사랑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늘 기도하고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 율법에 다시 잡히는 자가 아니라 정은 사랑의 계명 속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